남자가 당신에게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물론 누군가의 감정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감정이 발전하도록 시간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당신에게 단순히 호감 이상의 깊은 흥미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남자의 영웅 본능 자극하기. 남자는 자신이 당신의 보호자이자 공급자이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흥미를 유지하려면 그를 영웅처럼 느끼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현대 여성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자들은 여전히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웅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남자의 흥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보호어라는 관계 전문가는 이러한 본능을 영웅 본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감사 표현하기. 남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인정받고 감사받고 싶어 합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그가 한 모든 것에 감사를 표시하세요. 외모 관리 및 긍정적인 에너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최대한 멋지게 보여주세요. 물론 과하게 꾸며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매력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소 짓는 것은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에 관심 보이기. 남자는 자신의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의 취미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진심으로 듣습니다. 억지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절한 거리감 유지. 때때로 남자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남자가 갑자기 당신에게 냉담해졌다 해도 반드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뿐입니다. 남자가 숨을 공간을 원한다고 해서 그가 당신에게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본질을 존중하고 당신의 필요와 그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구축. 남자는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가 당신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세요. 그의 친구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남자의 흥미를 유지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가 동일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